마지막 여섯 번째, 여유롭고 쾌적한 그린 에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산시는 녹지 비율이 72%로 전국의 다른 도시 녹지율과 비교해도 아주 높은 편이고, 크고 작은 공원 총 351개를 보유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시입니다. 그중 백운공원은 전망대와 넓은 부지, 풍부한 수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조성된 이후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상황부터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잊혀갔던 도시 속 녹지 공간을 시민들이 다시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신안산선 성포역사 개통에 따른 성포광장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연장과 물놀이장,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쾌적한 광장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호수원 또한 호수 역사 개통 시기에 맞춰 남녀노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리뉴얼하고자 합니다. 애견인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부터 아이들의 물놀이터, 가족들을 위한 피크닉존까지 공원 시설 재정비를 통해 안산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정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안산시와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 정원과 습지 정원, 잔디마당, 어린이 정원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개장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고 치유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부도 개발 계획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재 대부도 5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공도 모노레일 설치, SS 뮤지엄 등 해양과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 개설하고 어항시설을 개선하여 연간 2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